I'm Amelia Tantano, and it's great to be in KBS once again. Did you know that the respiratory diseases can spread through the fine dust in the air? We are all anxious and nervous because the respiratory viruses do not have any color or odor and are invisible. Well, don't worry. I've a brilliant idea which will end all of your worries. Let's go and find out right now.저희 분류에는 깨끗한 물을 만드는 기술을 연구 개발하였고 최근에는 이 기술을 응용하여 공기의 질을 개선하는 공간 환경 관리 제품 개발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So here I am right in front of the company. So let's meet today's idea product. Follow me.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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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은 공기를 위해 탄생했다는 이곳의 제품 무엇인가요? 네. 아, 저희 제품은 바로 네. 이 블루엔 살균 가습 공기 청정기입니다. 아, 이거예요? 네.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아, 네, 좀 특이하게 생겼죠. 아, 네. 근데 네. 아까 가습 뭐 네. 살균 네. 공기 청정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세 가지 기능이 다 가능한 건가요? 아, 완전 가능하죠. 보통 공기 청정기는 이렇게 미세먼지나 오염된 공기를 이렇게 빨아들여서 뭐 맑은 공기로 바꿔 주는 기능이 있죠. 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가습 기능에 바로 이 레둑스 필터를 통해서 네. 살균까지 가능하게끔 개발이 되어져 있습니다. Yes, yeah, so this is today's idea product, which is a sterilizing, humidifying air purifier. So it's a 3-in-1. Wow. 이렇게 똑똑한 공기청정기를 개발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저희 블루엔은 원래 산업 전반의 수질 개선과 오염수 처리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회사였습니다. 최근 호흡기 바이러스인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공기 중에 오염물질을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면서 저희 필터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살균 가습 공기 청정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So we already heard the explanation about today's idea product. Now let's find out more about the company. Let's go! ...2018 실크로드 전시에서부터 2019년 국제기후환경산업전, 중국 수입박람회 등 수많은 바이어와 환경기업 대표들이 저희 제품에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그 결과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기업들과 수출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블루엔 공기청정기의 핵심이 바로 이 필터죠, 팀장님? 네, 맞습니다. 네. 공기청정기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 핵심 필터에서 천연 살균 성분을 생성하게 되고 그 천연 살균 성분이 가습기 미말로 나오게 되어 공간을 살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 그렇다면 이 필터가 얼마나 오염물질을 잘 처리해주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저희가 하천에서 떠온 이 불순물이 많은 호소수를 펌프가 있는 곳에 부어보겠습니다. So I can see moss and like dirt floating here. So it's currently working. And oh, oh. 펌프를 이동시켜서 순환 정화라는 걸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 10분간 두시게 되면 제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10분이 지났는데요. 와, 보니까 진짜 확실히 깨끗해졌네요. It looks clean and well filtered, but did it get rid of the germs which cannot be seen by our naked eye? 네, 그러면 두 번째 실험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저희가 일단 일반 수도에서 가져온 생활수를 네. 두 비커에 하나씩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수도 안에 그 염소가 잔류하고 있는지 잔류염소를 측정하기 위해서 잔류염소 측정 시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측정 시약을 사용하게 되면 네.
염소가 남아있을 때는 물이 노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바로 변하네요? 네. 노란색으로? 변하는데. So the water turns into yellow. That means it has chlorine residue. 아하. 네. 그리고 저희 회사의 핵심 필터 소재를 사용해서 발염소를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필터에 들어가는 소재인가요? 네, 이게 필터에 들어가게 되는 OH의 극화를 발생시키는 핵심 소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험들을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제일 보기 쉬운 발염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h, it looks clean! Well, it did like change a bit, but oh, it's look much more cleaner and more transparent compared to this one. Uh-huh.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필터가 작용을 하는 걸 네. 이런 식으로도 한번 보여드려보겠습니다. 네. 오, 설마? Wow, the water turned into transparent. 아, 지금 맛을 보여주시는 건가요? 이렇게 해서 네. 만들어낸 OH 레디칼 성분이 살균과 발염소를 제거하고 여기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서 더 깨끗한 물을 공기청정기에서 사용을 하게 되고 So it's proven? Oh my god. We already compared two water. The one turned to yellow and the one keep transparent. So yeah, it worked. K-방역 글로벌 IP 스타 기업에 걸맞은 혁신 기술 제품을 개발하고 해외 수출과 청년 고용 창출에도 이바지하여 작게나마 인류에도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블루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블루엔 use the technical technology acquired from making clean water to develop products which protect the environment. All the best to Blue Ant's innovative technology and its desire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mankind and nature can coexist. Take care now, and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bye!